안녕하세요, 다이더크님들. 오늘 영상은 밸런스 잭그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밸런스 케이블 이 연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린 그 내용을 보면 이 공구 배터리들 이런 거 밸런스 잭 만든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좀이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그림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배터리 쪽입니다. 배터리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공구 배터리에다가 그 밸런스 잭 만들어서 이제 충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공구 배터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공구 배터리는 지금 특히 이런 대부분의 이제 18V, 20V 짜리는 다 5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5셀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셀의 연결은 지금 이쪽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시리얼이라죠. 5 시리얼, 5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두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보통의 배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특히 제가 만든 그 밸런스 포트 잭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배터리 내부를 이제 부대를 해서 지금 여기 내부에 요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밸런스 케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쪽에 하나, 그다음 또 여기 하나, 이렇게 각 선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보통 말하는 우리가 밸런스 잭에서 말하는 그뭐 B 마이너스, B1, B2, 뭐 B 플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요거 말고 제가 만든 케이블 요건데요. 요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충전기, 이쪽 충전기에 이제, 저 꽂는 부분인데, 이제 충전기 쪽은 밸런스 쪽 꽂고, 요거는 메인 충전선 XT60 단자가 이제 여기를 꽂아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충전기 쪽에 꽂아지는 선이죠. 충전기 쪽에, 요렇게. 충전기. 그 다음 반대는 원래는 똑같이 돼야 되는데, 물론 똑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 공구 배터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꽂을 수가 없죠. 이런 잭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공구 배터리는 그래서 만든 게 반대쪽 공구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메인 충전 케이블하고 그다음에 밸런스 케이블 들어가야 되는데 밸런스 케이블은 왜 여기는 사선이냐? 이쪽 이제 여기처럼 충전기 쪽에 꽂아지는 부분처럼 여기 보면은 총 지금 보면 5셀이니까 6개의 선이 있거든요. 그 6개의 선이 아니고 왜 4개의 선이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시면 잘 보면 자, 우리 마이너스 하는 이쪽 배터리 마이너스 쪽은 저희가 통상 보면 B0나 또는 B-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그 다음이 B1이라고 하고요. B1. 그 다음에 여기가 B2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B3. 그 다음 B4. 그 다음에 여기를 B5라고도 하지만, 또는 B+라고도 얘기하거든요.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밸런스 잭에서 말하는 선은 B 플러스는 맨 마지막 그 셀에서 B 플러스, 맨 마지막 플러스 쪽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빨간색. 그 다음은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다 검은색들이죠. 검은색. 또 검은색 선. 그래서 충전기에 꽂아지는 선이, 자, 보시면, 요게 이제 5셀짜리 6선인데요. 요건 제가 뭐 따로
그 충전기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만들었던 거라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연결한 건데, 원칙은 저 없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맨 위에 빨간 선 비풀, 그 다음 빨간 선 밑에가 비포, 그 다음 밑으로 가면서 B3, B2, B1, 맨 마지막이 B 마이너스 또는 B 제로라고 부르는 선이죠. 그 이게 요대로 결선만 되면 배터리에, 요대로 결선만 되면 충전기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또 다른 충전기인데, 요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충전기에 이렇게 이제 지금 충전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선. 충전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가 B 마이너스, B1, B2, B3, B4, B5, B6. 그 충전기는, 보통의 충전기는 6셀 충전까지 되거든요. 6셀. 6셀 충전까지 되니까, 이렇게 총 배선이 7개의 배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 배터리는 5셀이니까 이제 꽂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굵은 선으로 해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충전기 보면, 여기 보면 XT60 단자가 있거든요. 또는 모든 충전기 대부분이 보면 여기요. 메인 충전선 XT60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밸런스 잭이 있고, 그 XT60에서 나오는 굵은 선 플러스는 또 여기에 갑니다. 여기에 물리고요. 그 다음 또 굵은 선 마이너스는 여기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띄어놓고, 여기. 굵은 선으로 이렇게 딱 결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잭을 만들면 이제 충전이 이런 전용 충전기로 해서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든 얘를.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보시면 메인 XT 단자 굵은 선이 이 플러스와 그 다음 밸런스 잭에 B 플러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그 다음 이 B 마이너스도 메인 충전선의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밸런스의 마이너스랑 같이 또 결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충전기 쪽에도 밸런스, 여기 보시면 여기도 6P 그 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4P거든요. 4P는 뭐냐면 B1, B2, B3, B4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 여기 플러스는 B5도 같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마이너스는 B-나 B0가 같이 있는 거죠. 밸런스 잭에. 또 메인 충전선 같이. 여기도 B5 또 메인 충전선 같이 결선이 되면 어차피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반대쪽은 배터리 쪽에는 굳이 이 6P가 아닌 배터리 쪽에는 4P로 만든 겁니다. 4P로. 이 4P는 B1, B2, B3, B4입니다. 그러면 B-와 B+는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지금 거꾸로 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 B풀 있죠? B+가 여기 메인 충전선 플러스에 가 있죠. 그럼 또 여기 작은 마이너스가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 선인 B-0 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쪽 충전기 쪽은 이렇게 물리고 배터리 쪽은 이렇게 좀 간소하게 여기를 6P로 만들 필요 없이 4P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 꽂고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렇게 어차피 플러스가 B5의 그 선하고 같이 이쪽이 나중에 물리니까요. 그다음에 이 충전기는 그 출력 쪽에도 연결해도 이게 나옵니다. 이 켜집니다. 자, 여기 다 밸런스 값들 다 1, 2, 3, 4, 5다 보이죠? 그 현재 전압하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저 따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이 배터리를 좀 밸런스 포트가 나오도록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선 잭만 이렇게 만들면 이 충전기로 이 배터리를 밸런스 충전, 뭐 스토리지 모드로 방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정 충전기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 기능이 막 다양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아, 그리고 이건 5셀 기술로 했는데, 3셀이든 4셀이든 5셀이든 6셀이든 다 기준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3셀을 볼까요? 3셀은 무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5셀의 밸런스 잭은, 더하기 1 하나 해주면 돼. 그러면 6선이 필요한 거고, 3셀은 더하기 1에서 4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뭐지? 검은색 선이 3개죠. 그다음 빨간색 선이 하나. 이거는 어쨌든 총 4선이니까 3셀용입니다. 그럼 3셀용이면 똑같이 이렇게 되고 여기 맨 처음 검은색 선이 B마이너나 B제로가 되고 그다음 검은색 선이 B1, 그다음 검은색 선이 B2, 그다음이 B3. B3가 그때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 선이 됩니다. 빨간색 선이. 그리고 또 제가 만든 3셀용 잭도 지금 보면 3셀은 충전기 쪽에 꼽히는 부분이거든요. 3셀은 4선이 필요하죠. 정확하게 충전기에는 4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4선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조금 다른 충전기로 4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T60 단자 메인 충전선 들어가고, 그 다음 쭉, 요건 좀 길게 만들었는데요. 쭉 가서 요 배터리 이것도 제가 이거는 이번 주말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아니군요. 6점이요. 요거 주말에 요거 어째 요 만드는 법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텐데 요건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보시면 이제 반대쪽이잖아요. 배터리 쪽은 어차피 지금 메인 플러스 이쪽 빨간색이죠? 메인 충전선과, 그 다음 마이너스 쪽 메인 충전선에 똑같이 또 여기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비 마이너스가 있고, 비 플러스, 여기 빨간 거, 비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선이 밸런스 쪽 배선이 반대편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메인 충전선, 그 다음에 여기 2개 B풀과 B마이너스는 여기 같이 결선이 되니까 총 여기는 6개의 선이지만 2개가 공통으로 가니까 총 이쪽에는 4개의 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B1, B2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B3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B마이너나 B제로가 되고 여기 같이 보시면 여기 요 마이너스 빼고 선 빼고, 요 플러스 선 빼고, 요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4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메인 충전선 있고. 그러나 여기를 공통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물려진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여기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뺄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고. 이러면
이런 전용 충전기로 밸런스 충전과 밸런스 방전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 배선 연결하는 법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